제가 최근에 프랑스어 전문 출판사 레모, 모가 이제 단어라는 뜻이었죠. 이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땅뱃 엉주행, 6월의 폭풍 요거를 읽었는데, 이게 이제 이렌 네미렙스키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나치가 별을 달아가지고 표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, 예전에. 그 전에 이제 뭐이 작품을 이렇게 프랑스풍 조곡으로 해가지고 여기 편집자의 말에 이렇게 열심히 쓰셨는데, 전체 이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요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뭐 리듬과 어조가 다른 각기 다른 다섯 이야기로 구성된 1000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을 쓰고자 해서 이거를 1부와 2부에 해당하는 유혈의 폭풍 이 작품이죠. 그리고 이제 돌체 영화 스윗 프랑세스, 그게 달콤하다 스윗이 아니라 스위트, 그뭐 스위트룸 할때 그런 것처럼 모음곡이라는 뜻인데, 그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그 작품도 그런 거는 잘 쓰셨지만, 나머지 작품들 뭐 3부, 4부, 5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시면서 대략적인 줄거리만 남았다. 뭐 3부는 포로, 4부는 전투, 5부는 평화. 뭐 이렇게 제목만 남고 이제 완성된 작품은 이제 두 작품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요거를 이렇게 최근에 그 독서 공동체 금음에서 하고 있는데, 일단 책을 다 읽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마침 또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은 당연히 못하지만 템페스트는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 작품을 읽은 것과, 그리고 마침 또 8월의 폭풍이 또 지나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겪은 것과, 그리고 이사 와가지고 이 모든 짐 사이에서의 그런 혼돈, 이제 정리 어느 정도는 됐지만 요걸 녹여서 여기 한번 thank you.
베토벤 소나타 17번. 일단 이 책을 테림 출판사 기준으로 17번이고 오퍼스 31의 2번 1악장이었고요. 요거 말고 3악장도 굉장히 유명한데 3악장 이거 다음번에 좀더 연습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예전에 이거 1, 3학장 한꺼번에 친 거는 한 코로나 초창기 한 2년 전에 했을 때 이미 했고 이제 완성도를 좀 높이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좀 하고 다음번에 곧 다시 올리도록